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네,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7시 반 정도 됐는데, 네,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네, 일찌감치 좀 서둘러서 나왔더니, 네,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할 텐데, 네, 도시락이 아직 뜨끈뜨끈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리 훈제, 예, 밑에 기름이 살짝 지금 쏟아질 뻔했는데 기름이 찰랑찰랑합니다.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고, 훈제 오리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자, 프라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네,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프라이지만, 네, 전혀 질리지 않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프라이. 요거는 약간 된장찌개일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이니까, 예, 네, 된장찌개 정답입니다. 색깔이 아주 은은해가지고 구수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필두로 해가지고, 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와, 구수하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갓한 아주 뜨끈한 밥에다가 프라이, 예, 정성스럽게 딱 해가지고 뜨거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예, 뜨끈한 된장찌개 딱 먹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좋습니다. 갓한 밥 있지 않습니까? 그냥 뜨끈한 밥? 말 그대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그냥 된장찌개랑만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프라이까지. 네, 부드럽게 속을 달래주시니까 케첩. 프라이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케첩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아이스 가방에 따로 시원하게 반찬이 있는데, 이거 통째로 나오려고 하네, 이거. 됐다. 볶은 김치입니다. 예. 볶은 김치 아주 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많이 익었거나 잘 안 먹게 되는 김치 있으실 때 이렇게 볶은 김치를 활용해서 드시면은, 예, 맛도 더 있어지면서, 예, 재고도 정리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볶은 김치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냥 볶은 김치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 약간 묵은 김치, 예, 볶아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 같은 경우는
참치랑 케첩 비벼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케첩이랑 참치랑 뭔가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근데 볶음김치가 약간 참치를 같이 넣고 볶아갖고 케첩이랑 볶음김치가 만났을 때 그 참치랑 케첩이랑 어우러지는 그 맛, 그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나가지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야, 밥이 어느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머스타드 무기가 들었네? 무기가? 아무튼 참 죄송합니다. 잠시만 무기가 저의 식사를 조금 방해가지고 자 요리군지에다가 아 어제 그냥 몸도 뻐근하니 잘 쉬었더니 예 아주 밥도 맛있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그 엎드려 가지고 팔만 이렇게 해가지고 상체를 살짝 들면은 허리에 힘이 가해지면서 그 약간 허리 힘이 강해지는 그런 운동 예. 그걸 하고 잤더니 몸이 예. 아주 약간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밥이 아주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유재석이 유재석 예, MC분이 그 진행하시는 육퀴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게스트분 중에 풍채 좋으시고 남자분인데 그 재활 뭐 담당하시고 그 이렇게 몸, 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직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자세 잡아주고 이렇게 몸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간단하면서도 효과 있는 허리 운동 해가지고 그걸 알려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몇 번 따라해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허리 막 진짜 아플 때 그 자세 잠깐씩 한번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감이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찾아보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운지는 양파랑 머스타드랑 이렇게 기름기 딱 자잘히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먹으면은 와 밥이랑 잘 어울립니다.
오리온주 한 잔 먹고. 기름기가, 기름이 밑에 깔려있는데, 거기다가 살짝 담갔다가, 이렇게 기름기 잘잘 흐를 때, 맛있습니다.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성시 북양동이라는 곳인데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동네여서 그냥 언덕백이 있고 이래갖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소리가 가끔 납니다. 주말에 날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어떻게 힐링도 하시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주말이 또 지나갔으니까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 하루부터 또 한 주의 시작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기 때문에 항상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 어제 자기 전에 또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그냥 간단하게 또 책 읽어드리는 걸로 해서 녹음을 좀 했는데 조만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고 좋은 뭐 좋은 내용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거는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만든 건데 한 번씩 먹방 봐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그런 좋은 내용들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밥은 밥과 오리는 다 먹었고 이제 된장찌개랑 볶음김치 한 점 남았습니다. 와. 조금 그 책 녹음한 게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그분이 원래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빠져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나와서 지내다가 어떤 관상관한테 갔는데 하는 말이 뭐 1년 안에 뭐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스님께서 1년 동안 뭐 콩과 뭐만 먹고 오면은 받아주겠다 해서 1년 동안 그냥 그 좀 힘든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먹으라는 것만 먹었더니 먹고 나서 또 다시 그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관상가를 다시 만났는데 관상가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1년 동안 어떤 큰 덕을 쌓으셨나 아니면은 어떤 운명이 바뀔 어떤 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면서 살았다 해서 운명이 바뀌었다. 그 이후로 그분이 그 운명이 바뀌신 그분이 몇 년에 걸쳐서 사람의 어떤 관상에 대해 사람의 신체 이런 것을 공부하고 골격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해서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는 아주 어떤 증명된 이름 있는 그런 운명학자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즈노 남보쿠라고 그분이 저자인데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는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